네, 이번에 터치 디자이너로 만들어 볼건 보시는 것과 같은 재밌는 그래픽 디자인인데요. 터치 디자이너의 테크닉인 인스턴싱을 사용했고, 공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노이즈를 활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노드 구성을 살펴보면은 왼쪽은 3D 관련된 노드 구성이고요. 여기서 나온 3D 관련된 데이터로 이 공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움직이는 거를 볼수 있고요. 그 밑에는 컬러 관련된 노드 구성,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2D로 이렇게 렌더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 작업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노드를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가져와야 될게그 수업에서 그리드를 가져오고요. 여기서 바꿔줘야 될게 오리엔테이션에서 ZX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뷰어 액티브를 클릭하고 좀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바닥으로 가 있죠? 이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rows랑 column을 80, 80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노이즈 를 가져올게요.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소프이고요. 자, 이런 노이즈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여기서 바꿔줘야 될게 시드는 6, 그리고 피리오드는 1로 내비두고요. 하모닉스는 0, 엑스폰트는 0.8. 자, 그리고 앰플리튜드 0.4.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로를 연결하고요. 마무리. 자, 그리고 또, 롤 뒤에 찹, 배가 서스오프 이거는 그 데이터예요. 지금 이 3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X, Y, Z 이 데이터 영역을 갖고 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피어를 따로 이렇게 빈 곳에 놓을게요. 스피어는 바꿔줘야 될 게, primitive type을 mesh에서 polygon, 그리고 radius를 0으로 하고, 다음에 0. 하나, 둘, 셋, 0.03. 내리고, detail은 내비둘게요. 2, detail은 3, 예. 자, 그리고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 아웃풋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conf, geometry, 좋죠?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가져오면은 그 다음에 2D로 렌더를 해야 돼서 그런 top, render의 노드를 가져오고요. 렌더를 갖고 오면 반드시 가져와야 될게 컴포넌트에서 라이팅이랑 카메라요. 그리고 렌더에서 아웃풋을 롤을 연결하고요. 이거는 최종 아웃풋이고, 마찬가지로 항상 했던 것처럼
최종 아웃풋이 전체 화면으로 할게요. 디스플레이 파란색 버튼 누르면은 이게 전체 화면 나오죠. 그 렌더는 레졸루션을 바꿔줘야 돼요. 1280에서 1280으로. 네, 그러면 바로 지금 인스턴싱을 시작해 볼게요. 인스턴싱은 지오메트리 가서 인스턴스 메뉴 가서요. 인스턴싱을 오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던 데이터 소프트를 지오메트리 인스턴스 디폴트 인스턴스 OP에다가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오메트리 translate x를 tx, translate y를 ty, 그리고 z를 tz.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럼 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좀 사이즈를 키울게요. 그리드 가서요. 사이즈를 가로 8, 세로 8.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요 공이 이 노이즈 3D 노이즈 애니메이션에서 데이터로 변환해서 이렇게 쫙 배치가 된 거예요. 아까 설정됐던 그리드에 보면 로 80, 컬럼스 80이 되는데 보면은 가로가 공이 80개가 있고 세로가 공이 8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바닥면을 만들어줄 그리드를 가져올게요. 수업에 가서 그리드를 위에다 가져오시고요. 네, 여기는 사이즈가 80. 네, 그리고 역시 오리엔테이션을 ZX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 이렇게 바닥을 향해 있죠? 그 다음에, Transform 뒤에다가, 그리고 Translate XY 값에, 가운데 값에 마이너스 1. 그리고 트랜스폼 바로 아웃풋에 지오메트리를 하나 생성할게요. 자, 밑에 검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바닥, 지금 그리드를 노드를 구성한 그 바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컬러 구성을 해볼게요. 컬러는 노이즈를 활용할 건데요. 탑에 가서 노이즈,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타입을 44, D, 그리고 피리오드는 10, 하모닉 스프레드는 6. 2.2 그리고 하모닉 게인 0.3 그리고 엑스폰트 0.8 그리고 앰플리튜드 0.7 offset 0.3 그리고 모노크롬을 켜주시고 그 하모닉스는 2에서 0으로 하고요. 그리고 커먼 내가 가서 레졸루션을 80으로, 아까 그리드 80, 80이랑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세요. 자, 그 뒤에는 레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transform. 그 뒤에 바로 null. 요 칼라 대요 노이즈 지금 칼라 구성이 된 거는 이거 역시 인스턴싱을 할 건데요.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인스턴스 2 2로 가서요. 여기 보면은 칼라 모드라고 있어요. 칼라 모드 밑에 칼라 OP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R은 R로 가고요. 자, 이렇게 칼라가 이렇게 바뀌죠? G는 G, 그리고 B는 B. 자, 이런 칼라가 됐습니다. 근데 좀 칼라가 어두워서 좀 밝게 해볼게요. 밝기는 레벨에, 방금 만들어 놓은 레벨에서 브라이트니스를 2로 하고요. 그리고 감마를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좀 올리고요. 조금 진해졌죠? 자, 그리고 다음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컬러 배치를 바꿔볼게요. 트랜스폼에서 타일을 미러로 바꾼 다음에 다시 트랜스폼 메뉴 가서요. 로테이트 움직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노이즈가 돌아가면서 이 컬러가 재배치되는 걸알수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네, 일단 파트 1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노드 구성과 뭐 디자인 마무리는 파트 2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